13년 전 2008년 하반기 저는 외고생 딸에게 인권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상이 종합되어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결장 선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은 제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 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흑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